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베타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액세스 요청한 지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파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도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팝업창에서 AI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더보기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세요. 체크사항은 아직 비디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파이어플라이 베타 버전은 비상업적 용도입니다. 그럼 사용해볼까요?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기능을 설명할게요. 갤러리처럼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이 AI 프리셋입니다. 맨 처음 파이어플라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컨셉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이 고슴도치가 마음에 들어요. 프롬프트에 텍스트를 수정합니다. Turtle, 거북이로 수정합니다. Generate, 분위기나 배경은 그대로인 채 고슴도치가 거북이로 바뀌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오른쪽 옵션에서 컨텐츠 타입을 아트로 바꿔봅니다. 포토샵에서 필터를 적용한 것보다 더 강력한 리터칭이 되었어요. 사진이 그림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픽으로 바꿔봅니다. 2D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과물이 정말 놀랍습니다. 포토로 다시 되돌아갈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컨텐츠 타입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래 스타일에서 효과를 추가해봅니다. 디지털 아트 스타일로 수정됐어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한 개를 선택합니다. Show Similar를 선택합니다. 비슷한 결과물이 추가로 생성돼요. 프롬프트의 텍스트를 조금 수정해볼게요. Red Turtle, 컬러를 레드로 바꿔줍니다. 거북이보다는 드래곤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d Dragon, 너무 강렬해 보이네요. Red Baby Dragon. 와우, 귀여운 드래곤 캐릭터가 만들어졌어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고 Show Similar. 어도비 AI 기술이 정말 대단하네요. 화면 레이셔를 수정해 볼게요. 지금은 스퀘어로 설정되어 있어요. 16대 9를 선택. 16대 9로 확장됐지만 아까 캐릭터가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작업 순서를 화면 레이셔를 먼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되돌아갑니다. 1대 1. 제가 마음에 들어했던 드래곤이 다시 나왔어요. 정말 귀엽습니다. 아래 스타일에서 효과를 추가합니다. Generate. 여러 개의 이펙트가 추가돼서 디테일한 퀄리티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개를 선택해서 Show Similar 추가 생성합니다. 저장해 볼게요. 다운로드. 생성된 콘텐츠를 다운받을 때는 콘텐츠 자격 증명을 생성합니다. 콘텐츠 크레덴셜의 자세한 설명은 더보기를 참조하세요. 생성된 이미지의 크기는 1대1이어서 1024 곱하기 1024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AI가 구체화시켜서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의 여러 기능 중에서 오늘은 텍스트 이미지 한 개만 소개해드렸어요. 엄청 쉽고 가장 강력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지난 소개 영상을 참고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